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완주의 한 제약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모두 7명의 확진자가, 군산에서도 역시 7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16일 저녁부터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오후를 기준으로 21명이었는데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완주의 한 제약업체 관련 확진자로 직원과 가족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지만 추가 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이 지날 경우 양성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업체 관련 확진자 가족 중에는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있어 경찰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정읍의 한 교회 목사도 확진자 가족으로 파악이 돼 교인 1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이 제약업체 관련 총 검사자는 595명, 자가격리자는 297명입니다. 업체는 현재 일시 가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별도로 군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7명은 모두 N차 감염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이 1명 포함이 돼 같은 학교 학생 92명이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날짜별로는 15일 1명, 16일 3명, 17일 2명입니다.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휴대폰 유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전북대는 기숙사와 확진 학생들의 학과에 대해 소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학 측은 우선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한 뒤 이후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모두 57명이지만 동선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두개 동에는 887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